여당은 국정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기만 일을 안 하십니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권 어떤 제가 발언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야당은 국가라는 국민이 주문한 잘봐 언니들 싸웁니다. 아니 뭐가 공개도 공개를 안 하세요? 저희 안 하는 공개 안 합니다. 아니 뭐가 공개를 다 공개를 안 하세요? 원칙 부자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을 내가 뭘 받을 없어요. 헌법,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정부 여당 측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합법 파업 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수입니다. 법적 판단을 국회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반 국민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